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정의 문제야. 거듭 당부하지만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요. 이론이 덜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론 공부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A의 N제곱근의 정의 완전 반복 숙달 숙지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정의가 잘 정리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약간의 나누어 띵킹. 뭐라고요? 약간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훈련, 나누어 띵킹을 묻고 있는 문제다. 매우 중요하지, 나누어 띵킹도. 나누어 생각하는 것. 인간의 고유 영역. 나누어 띵킹. 문제 풀어갑니다. 자, 자연수 N이 2부터 14에, 이후에 2하고 14에 어떤 자연수. 이것의 N제곱근 나왔습니다. 떴잖아. 이거 한번 써볼게. 자, A의 N제곱근. 어떤 수를 몇 번 곱해요?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어떤 수를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x가 a의 n제곱근이야. 익혀야 돼. 위치를 익혀야 돼. 위치를 문자로 왔다 갔다 지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자, a의 n제곱근이다. 근. 아. 이게 바로 이 x가 바로 예. a의 n제곱근 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익혀야 돼. 정의는 방법이 없어. 익혀야 돼. 다시 한번. a의 n제곱근이다. 근. 따라서 이 위치 그대로 지금요. A의 N제곱근이니까 A에 해당하는 게 누구 A? A의 N제곱근. 아, 이게 A네. 이게 몽창 이 덩어리가 몽창 다 이 덩어리 A야. A의 N제곱근. 응? 그러면은 누가요? 여기까지가 지금 X인 거니까 한번 써볼까? 이노마의 N제곱근 X는 다음 같아요. 위치 그대로 써줄 수 있잖아. 솔루하기를요. 일단 이 정의대로 다음 같아요. 자, 어떤 수를요? 몇 번 곱해? N제곱근. N제곱했더니 뭐가 돼야 돼? 얘가 나오는 거야. A가 아니라 이번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얼마? 7N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거라고. 읽어볼까 이제? 이 덩어리에 N제곱근이다. 맞잖아. 이 X가 바로 우리가 찾던 이 덩어리 N제곱근. 이 X들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래요. 주목. 요게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실근을 가져야겠죠. 실근 가져가면 첫 번째 일단 n이 짝수일 때야. n이 짝수면은요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양수가 돼야겠지. 저기 있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얼마 7n 마이너스 10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야만 n이 짝수입니다. 얘가 양수에 그래야지만이 뿔마 루트 해가지고 실근 두 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에서 음의 제곱근이 뜰 거 아니야. 즉 음의 실수인 근이 뜨겠지. 그치? 이해 갔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n이 짝수일 때는요. 얘가 양수해야 돼. 그래야만 뿔마 n제곱근 씌워서 음의 실근, 음의 실수가 나타난다. x값들 중에서. 이해 가지? 다음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입니다. n은 자연수니까 짝수 아니면 홀수겠죠. n이 홀수일 때는요. 얘가 무슨 수야? 얘가 음수여야겠죠. 얘가 홀수면은 그냥 썰렁 홀수로 넘어가. N제곱근 뿔마 없이 N제곱근으로 넘어가는데 얘가 음수여야지만이 음에 어떤 실근 하나가 떨어지고 나머지 허근들이 펼쳐질 거 아니야. 이해 가지? 안 되면 이론 다시 봐야 돼. 방법이 없어 이 젠장. 따라서 여튼 이 상태라면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얼마? 7N 마이너스 TB. 여기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요 두 가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예. X값이요. 음의 실근,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다. 즉 N이 짝수일 때는 요놈이 양수해야 되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요놈이 음수가 돼야지만이 딱 음의 실근 한 개 떨어지고 N-1개 허이 떨어진다. 이론에서 다 얘기했던 거야. 위치 그대로. 이제 산수하러 갑시다. 산수. 요거 풀어줄까요? 얘는요. 마이너스 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얼마 10. 얘가 0보다 작다. 그렇죠? 얘는 250 N-2 N-5 해서요. 그렇다면 범위는 N은요. 2하고 5 사이가 나오네. 그렇죠? 2하고 5 사이가 되면은 무슨 말이야? 2 사이가 되면은요. 이제 요놈은 늘 양수죠. 이때 N이 짝수인 건요. 짝수 뭐가 있죠? 예, 4 하나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이걸 동시에 만족한 N의 값은 빰빰 4 하나가 정답이 될 거라고. 그렇죠? 다음에 요놈은 이제 또 풀 필요 없죠? 이게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같은 방식 풀어주면은요. N의 범위는요. 뭐야? 2보단 작거나 5와 N은요, 5보단 크다가 나올 거야. 항상 부등식은요, 등호가 깨지는 거니까, 반대일 땐 이거와 나머지 반대 범위. 이 상태에서 N이 홀수잖아? 홀수인 뭡니까? 자연수인데, 지금. 자연수인데, 2 이상이야. 2 이상이니까요. 1은 돼야 한대, 1 안 되니까 여기서는 없어요. 5 이상의 자연수고 10보단 작아야 돼. 따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요,
5 안 되고 7, 9 두 개가 있겠네. 이걸 만족하는 것은요. 7하고 9 이렇게 1단락이다. 따라서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 4개, 3개가 떴는데 다 더해보래요. 더해주면요. 13, 7, 20. 정답은 빵빵. 예. 최종 정답은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문제 어렵다고 나와있지만 사실은 개념 정리가 깔끔히 되어 있고요. 약간만 나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야! 덩어리 N제곱근 어떤 수를 어떤 수 덩어리를 N번 곱해서 나오는 X가 A의 N제곱근 덩어리 N제곱근 이거 알아야 돼. 따라서요. 덩어리 N제곱근 덩어리의 N제곱근 이 X 이 X들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짝수 아니면 홀수인데 자연수니까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 얘가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가 돼야지만이 넘어가서 하나의 음의 실근이 떨어지겠지. 이때는 뿔마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음수 나올 것이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정리됐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